우리도 고통이 큽니다만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사는커녕 원전 돌릴 냉각수마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기후가 어쩌면 더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이 고통은 또 에너지난, 식량난으로 세계인에게 돌아올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강바닥에는 풀이 자랐고 물이 고여있던 연못은 메마른 채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호수물은 겨우 새들만 목을 축일 정도입니다. 유럽은 초여름부터 이어진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며 혹독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 가까운 전기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프랑스는 물 부족이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원자로를 냉각시킬 냉각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껏 냉각수를 끌어와도 폭염으로 뜨거워진 물에 제대로 냉각이 되지 않자 프랑스 국영 원자력 발전 기업인 EDF는 원자력 발전 가동을 줄였습니다. On est à des niveaux records, c'est-à-dire que au niveau de l'indice de sécheresse des sols, ben voilà, on a jamais vu des sols aussi secs qu'actuellement. 이탈리아도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변은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Come puoi vedere, la situazione è tragica perché si parla di un 60% circa di perdite. Il conseguente raccolto del 2022 è a rischio. 쌀뿐만 아니라 옥수수 생산도 문제입니다. 국제 곡물 위원회는 지난달 가뭄을 이유로 유럽 옥수수 수확량을 7,650만 톤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측량보다 약 8%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가축 사료로도 쓰이는 옥수수의 생산이 줄어들며 육류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몰고 오는 악순환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